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 빠른 정보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금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한국경제TV와 유튜브에서 열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오전 시간만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만큼 이제 한국경제TV에 제가 이제 런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와 사업 제휴를 맺음으로써 이런 공개방송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종목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업황 아니면 뭐 최대한 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혹시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면 그때도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2기, 1기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경제TV 안에서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한국경제TV를 또 가입을 하셔서 또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같이 회원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2기에 대해서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 수강 혜택이 있는데 일단 뭐 적정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를 똑같이 1기에 하셨던 분들과 나눠드리고 대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안에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또 저희가 파격적인 혜택을 또 한국경제TV 측에서 또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닥에서 또 고점 화살 표시에 대한 시그널을 설정하는 방법을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설정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ARS 번호는 023490-4632번이니까요. 거기에서도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뭐 이런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뭐 계산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실 수 있겠죠. 주식이 지금 보면 좀더 세분화되고 분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좀더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쓰는 동안 또 기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걸 또 프로그램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좀 시간이 좀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뭐 한번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돌려보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무기한으로 요거를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요즘 전화가 많이 와서 7916번에 8725번 전화 통화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위에 번호로 다시 한번 더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0.8%, 0.88%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 1.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될 것이다. 이 기대감을 조금 가지면서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환율이 1,187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더또 1,800원대까지, 1,180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면 여기서 환율이 좀더 빠져버리면 그때는 조금 더 방향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오늘 코스피도 0.8%, 코스닥은 0.2%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여기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조금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거기 안에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 중요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와 류어 부총리가 이번에 미중 무역 회담을 통해서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12일 오전 3시 45분. 그러니까 새벽이 되겠죠. 내일 새벽에 트럼프와 류어 부총리 회동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스몰 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렇게 스몰 딜이 또 때마침 진행이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언론이 참 웃긴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스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뉴스 팍 달리고 언론에서도 뭐라 했어요? 잘 안 될 것이다. 시간도 갑자기 일정도 축소됐다. 팍 그렇게 막 헛바람으로 막 맞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부정적으로 뉴스 보도하더만 오늘 딱 되니까 다들 또 바뀌어가지고 스몰 딜이라 할 것이다.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야, 정말 그 만약 언론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거의 뭐 얼굴에 뭐 낯짝이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그런 사람일 것처럼 철면피가 그런 철면피가 없어요. 자, 틀렸던 거를 인정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곧장 또다시 이번에 또 스몰딜 한단다 하면 또다시 또 대중의 또 투자 심리를 또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조금 웃겼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뭐 기준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언론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만 지금 시장은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하면서 지금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 기대감에 의한 매수가 유입되었다. 연기금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라는 건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코스피 시장을 좀 샀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목소리가 조금 갈라진대요. 제가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하고 나니까 얼굴도 좀 부어 있고 그래요. 원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자 보시면 일단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동시효과 때 이제 좀 더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은 결국엔 시장 자체를 좀 뭐랄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거든요. 기관도 같이 보시면 기관도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매수를 보였는데 대신 동시효과에는 조금 던지는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장 마지막에 조금씩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확 팔아버리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대감으로는 우리가 베팅하지 않는다. 뭔가 확실해지면 베팅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더 나타났지 않나.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 수급이거든요. 자, 오늘 시장에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인 수급들이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그냥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고 하락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대신 코스피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이런 외국인들의 유입은 일단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베팅이 들어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긍정 에너지 안에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곳을 잠깐 보시면 결국 또 전기전자예요. 이 부분 좀 이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일단 알고 계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지수를 위한 삼성전자, SK이닉스 4분기 기대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랑 밀접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앞서서 오늘 아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안에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한 캐치가 좀 됐는데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을 잠깐 찍어 보시면, 자, 가격 추이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 추이를 보면, 자, 12개월 동안 보면 5월달부터 7월달 요 사이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돌아섰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쌍바닥 패턴 가격을 한번 더 다지는 모습이죠. 다지는 모습입니다. 1개월로 따진다면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이. 그죠? 최저가가 28,000원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28,500원이 지금 38,000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꾸준하게 지금 가격이 뭐랄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지금 반등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우리가 DS라고 했죠. 디바이스 솔루션. 여기에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같이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 반도체 분야에 들어갔던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뎌져 있는 칼이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매력적이라는 거거든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 결국 지금은 반도체 가격 자체가 바닥권역을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기저효과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 말고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을 여기서 앞서서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졌죠. 사실 이런 박스권에서에 대한 돌파를 쉽게 할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 뭔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권역 한 번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앞서서 봤던 반도체 가격도 보셨지만 지금 여전히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는 기저효과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한번 돌려줘야지만 이런 좀더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오늘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연기금이 일정 부분에 차익매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연기금이 차익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갇혀져 있는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갇혀져 있는 고가가. 자, 이런 패턴 많이 보셨죠? 미국 증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히려 연기금 매수를 한다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포커스를 맞추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이번 주 11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언덕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셨고요. 그리고 SK이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넘어가는 것은. 약간은 박스권 내지 횡보성 장세.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횡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연출될 확률이 높아져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SK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강하게 넘어가는 것은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 갇혀져 있는 움직임이 좀 더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차라리 올라왔을 때 반등이 좀 더 나온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항암제 관련 기업들의 반등 순환매 일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어제 밤에 대박천국 일부 시간에 제가 그 종목에서도 현대바이오 선정을 했었는데 그만큼 오늘 뭐 주가가 좋았고 현대바이오가 사실 이게 췌장암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많이 한번 주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끼가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반등 자체도 앞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랄까요 이제 반등이 조금 붙었다 막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도 녹십자세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지금 떨어지거든요. 이문셀 LC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한번 크게 반짝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녹십자 MS도 여기서 한번 크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지금 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신라젠이나 HLB 뭐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또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같이 뭐랄까 이제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개인 수급의 특징입니다. 단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인들 수급의 특징인데 그냥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분할된다는 거죠. 이런 제약바이오, 저런 제약바이오 이렇게 순환매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게 좀 더 판단하는 게 맞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오늘의 이런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이런 항암제 관련주들의 반등 자체는 이때까지 쉬어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현재 나타난 거지 연속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적인 매수는 조금 조심하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결국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신라젠이나 그리고 헬릭 스미스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신라젠은 지금 15,000원대가 저항이 조금 잡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도 15,000원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요런 자리 자체가 뭐랄까 이제 일종의 저항선으로 지금 자리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한번 뚫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안 뚫린다는 거죠. 요런 자리가 안 뚫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막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랄까 이제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막고 빠질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들은 차익 매물이 나왔던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검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 오르더라도 지금은 저는 신라젠이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신규적인 매수는 가급적이면 저는 조금 지금은 좀 더 안전하게 가자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본다면 하단에 있는 요 12,200원 자리가 좀 보이는데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보실 거예요. 12,200원. 요 자리, 요런 자리에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헬릭 스미스도 보겠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맥시멈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12만원이었는데, 그 12만원대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양상인데, 자, 근데 거래량이 오늘 상당 부분 나왔어요. 거래량이 이틀 전에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런 자리가 지금 저항에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모습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맞고 빠질 수 있는 그림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서 이 125일선이 일시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오히려 지금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주도,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FA는 전날도 말씀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그림을 제가 볼 때 좀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자, 이런 것들, 조금 지금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나왔던 요 거래량 의미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바이오 톡스텍. 바이오 톡스텍이 사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왜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니까 이게, 그렇죠. 다시 오늘 딱 강에 뽑아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위의 단계를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캐몬,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한 군데가 이제 국가기관인데요.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이 바이오톡스텍의 규모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도 개별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제가 판단할 때 상단에 이런 자리 한 8,400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 컨티스. LTC도 많이 했죠. 드디어 오늘 이제 신고가 갔어요. 신고 갔고, 요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어가겠죠. 이제 앞에 있는 부분까지 올라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한 15,600원, 15,000원대까지 요 위로 한 번 더 배팅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시그널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점 시그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맞고 빠졌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고점 시그널이 드러나는데, 요번에는 또 다시 한번 더 뚫을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요런 자리에서 지금 항상 멈춰왔고, 이번에 또 다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형성됐고, 다시 조정 이후에는 뚫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박리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바닥에서 요런 거래량 의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캠시스. 캠시스가 이 작은 종목인데도 은근히 이게 주가가 좀 주식 총수가 많다 보니까 방향을 빨리 못 잡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가에서 조금 추세가 유지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길었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 카메라 모드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의 주식 교육 2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기는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또 해보시고요. 또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이벤트 페이지가 생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분들이 어떻게 뭐 저의 친정 같은 존재라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벤트 페이지가 생길 텐데, 그 전에 미리 하실 분들은 요 번호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계속적으로 저하고 함께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덕분에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피곤한 건 피곤한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있어요. 시장이 뭐랄까요, 조금 방향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소소한 재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횡복 옆으로 이제 기거나 가랑비 어쩌는다고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손절하시는 분들, 그럴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횡보가 곧 지나갈 겁니다. 곧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드시 상승을 할 거고요.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만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다 보면 반드시 돈이라는 게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우리 돈을 지키자, 그리고 그 돈을 지켜서 더욱더 크게 벌어보자 라는 말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